예로부터 치명적인 무기의 탄생은 전쟁 역사를 완전히 바꿔왔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관총이다. 기관총의 역사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기관총은 6개의 총신을 연결해서 수레에 얹고 직접 핸들을 돌려 발사하는 게틀링건이었다. 게틀링건의 연사는 혁신이었지만 핸들 방식은 발사 속도도 일정치 않고 총알이 걸리는 고장도 잦았다. 이를 극복한 차세대 기관총이 바로 맥심 기관총이다. 총알이 발사되며 생기는 가스를 이용해 연사 추진력을 얻는 자동화 기관총이다. 우리나라도 대한제국 시절 영국의 비커스사로부터 맥심 기관총을 도입해 전력 증강을 꾀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군이 본격적으로 기관총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6.25 전쟁부터였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의 지원으로 도입한 M1919 브라우닝 기관총. 이 기관총은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도 보병들을 지원하는 공용 화기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을 통해 세계 기관총의 개발 흐름이 바뀌게 된다. 7.62mm 구경의 무거운 총 대신 5.56mm의 소총과 탄환을 공유할 수 있는 군대 지원 화기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 역시 5.56mm 구경의 군대급 지원 화기 개발을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1980년대 말 한국형 K3 경기관총 개발에 성공한다. 6.85kg의 가벼운 무게, 명중률이 높은 데다 탄열 교환이 간편한 K3 경기관총의 개발로 애초 목표였던 분대급 화력 보충의 목적은 달성됐다. 그렇지만 야전에서는 5.56mm의 가볍고 신속한 운용성만큼이나 7.62mm급의 막강한 파괴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 법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에서 사용하던 7.62mm 기관총인 M60은 너무 오래 사용해 낡은 총기가 많았다. 한국인의 체형에 맞으면서도 막강한 파괴력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우리말의 독자적인 기관총이 절실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형 기관총 K3와 역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다목적 중기관총 K12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전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셨던 박승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S&T 모티브 특수개발팀의 곽중구 부장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월간 폴레튼의 홍희범 편집장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관총의 개념과 역사부터 시작해서요. 한국형 경기관총 K3 개발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K3의 성능과 또 몇 가지 이 개발 이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월간 폴레튼에서 오늘 나오신 이제 홍 편집장님은요. 보통 이제 월간 플래튼이 이제 우리 국산 무기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무기의 뭐 개발사 또 숨은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경기관총 K3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특징,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일단 K3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관총이라는 의의가 있고요. 그 때문에 뭐 외국제 총기를 명예생산할 때 것처럼 어떤 숫자라든가 배치 일정, 시기 어떤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이 외화절감 효과가 있어서 그 우리 국군의 어떤 분대 지원하기 보급과 배치에 상당한 큰 도움이 된 기관총입니다. 분대 지원하기인 만큼 더 가볍고 다량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면에서 열세에 있던 북한군 보병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동등 이상의 어떤 동등한 수준을 넘어서 우세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면도 있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뭐 K3의 가장 큰 특징 또 장점 북한군의 어떤 전력 기관총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K3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점검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박승훈 박사님께서 우리가 네. 이제 K3 개발 과정에 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참석해 오셨고요. 또 이제 우리 군에게 이제 이 K3가 이제 기관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무기였고 또 그런 측면에서 또 국민들이 많은 부분 또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또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논쟁이긴 합니다만은요. 이 K3가 이제 기존의 외국산과 조금 이 복제품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또 평가가 네네. 있긴 하거든요. 물론 좀 반대적인 의견도 같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견에서 이제 그 M60이나 미니미 같은 그 우리가 기존의 기관총과 이렇게 대비해 봤었을 때요. 우리 K3만이 갖는 독창성 네. 어디에 좀 있을까요? 네. 그 독창성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그 기본 총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모든 총기는 그 기능이 동일합니다. 탄약 일단 약힐레로 장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놀이쇠가 폐쇄되고 격발이 되고 그 다음에 격발된 후에 이제 탄피를 추출해서 놀이쇠가 먼저 개방이 되고 놀이쇠 뭉치가 뒤로 후퇴하면서 탄피가 축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탄을 물고서 약힐레로 들어가는 재장전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을 기본으로 해서 기능 향상하고 운영 편의성 이런 주의사항들이 이렇게 이제 그 추가가 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총기 뼈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유사한 급의 그 화기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아프리카 코끼리하고 인도 코끼리하고 형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프리카 코끼리하고 인도 코끼리하고 똑같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K3하고 미니미를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징으로는 한국형 인재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그 한국 병사의 표준 체격을 참조를 했기 때문에 그 표준 체격에 거기에 맞게 이제 설계가 된 건데 우리나라 이제 병사 표준 체격에 맞도록 설계된 점인데 그 예로 이제 조준 시 눈과 그 눈하고 조준할 때 눈하고 이 가늠 자와의 거리 그걸 이제 명시 거리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 거리 그다음에 개무리판 상부에 이제 이게 곡선이 돼 있습니다. 그 곡선이라든지 또그 개머리판 후방에서부터 이제 견착을 하게 되면 이게 손잡이 이제 그 부분까지 거리, 그 방어 손잡이 크기 이런 것들이 한국인 병사 표준 체격에 맞도록 이제 설계가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되었다는 것을 들수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보면은 제일 큰 것이 이제 강선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강선유리라면은 탄자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안에 그 랜더하고 그루브라는 그 홈이 있는데 그 홈을 얼마만큼 이게 그 돌려주느냐 그것은 이제 강선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K3 기관총은 이게 이제 185mm 이제 그에 이제 한 회전하도록 이렇게 이제 강선율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5.56mm 탄이 우리가 두 종이 되어 있습니다. 두 종.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M56A1하고 K1AS 사용하는 5.56mm M193이라는 보통 탄이 있습니다. 그 탄하고 K3 전용으로 만든 K백 탄, 5.56mm K백 탄이 다릅니다. 이게 탄이. 그러니까 K3 전용으로는 K백을 써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같은 소총탄을 써야 되기 때문에 5.56mm도 지금 비축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그것도 사용할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두탄종 모두가 같이 쓸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인터넷에 떠도는 뭐 얘기 중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M60과 미니미 기관총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거에 아프리카 코끼리, 인도 코끼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쾌하게 좀 답을 좀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요. 지금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저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요거 개발자 말고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 부분 한번 또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홍희범 편집장님, 우리 이제 K3의 어떤 독창성 또 이거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군복무를 하면서 카투사였기 때문에 그 미군 미니미도 실제로 다뤄보고 쏴봤고 그 다음에 또 잡지를 만드는 입장을 하면서 K3도 직접 만져도 보고 쏴보고 해봤고요. 그러니까 두 총을 다 경험을 해본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비슷하다면 비슷합니다. 많은 부분이 뭐 기본 구조라든가 어떤 뭐 디자인 면에서도 유사한 점도 없진 않고요. 꽤 있고요. 사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해적판이네 뭐 그냥 생각하시면 카피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 이게 막말로 어떤 보고 많이 참고를 했다 치더라도 이게 예를 들자면은 어떤 그 그림을 봤을 때 아 나는 그냥 이거를 트레이스지 대고 그냥 베껴 그리겠다라는 거 하고 아 내가 이거를 보고 참조는 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걸 내 식대로 해석을 해서 좀 독창적인 그림으로 어떤 재생 다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거 하고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거는 단순한 모방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직접 설계를 하고 생산하겠다라는 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 해적판, 뭐 카피 이런 식으로 폄하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걸 만들면서 그냥 생각 없이 모방할 때라든가 아니면 라이스 생산할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경험하고 어떤 노하우를 얻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K3는 어떤 우리 군의 어떤 기관총 개발사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1940년대 말 그 기관총을 이제 독일에서 이제 유명한 MG-40이라는 기관총을 그 복제를 시도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어요. 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그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뭐 카피다 뭐 이런 것을 잘 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모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예. 게다가 이건 K3만 해도 어떤 만드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한 총입니다. 사실 이게 무작정 그렇게 막 생각 없이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그런 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두 분 이제 공이 이제 어떤 복제품으로서가 아니라 이 경험과 노하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총기로서 성능을 발휘했을 때까지는 또 상당 부분의 어떤 그런 독창성을 갖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직접 K3를 야전에서 이제 사용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보통 이제 그 이제 예비역들이 이 K3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탄 걸림 현상이 조금 있다. 네. 뭐 이런저런 조금 잔고장이 있는데 네. 혹시 내구성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런 의문도 제기하거든요. 네. 박 박사님, 이제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제기가 되는 걸까요? 이것은 사용상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이제 제조 과정에서 본래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제조 과정에서 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검사하는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생산하고 검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용자의 그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사격을 하게 되면은 이 탄피를 이게 분실한 걸 거기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이 사격하는 것보다 탄피 주는 데 관심이 더 큰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면은 탄피 바지 이렇게 자루라는가요? 뭐 이런 것은 이제 해놓은 적이 옆에다가 설치해 놨는데 그 탄피가 자유롭게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막고서 또 다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악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사용자들이 임의로 이게 그 규범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에 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가스포트를 임의로 막 이게 조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총기를 직받은 총기가 제2의 생명이라고 옛날부터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절대 자기 애인처럼 자기 제2의 생명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이제 그 다른 부분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구성의 문제는 잔 고장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이제 이 사용상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박 박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K3에 관련된 그 질문을 좀 드려보면요.
그 K3 기관총이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 모델이 이제 그 K3 파라라고 하는 모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모델이 어떤 부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요 그 과정을 거쳤습니까? 네, 이게 이제 K3 기본 모델이 되겠고 여기를 그 보아주시면은 이게 이제 K3 기본 모델입니다. 예, 보면은 이 앞부분 이제 총열 뭉치가 되겠습니다. 총열 뭉치, 이게 양각대 뭉치, 여기 요 부분이 이제 가스포트, 요 부분이 가늠쇠, 요 부분이 이제 가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이제 개머리판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방아 손잡이, 여기 이제 200발들이 탄창이 되겠습니다. 요 옆에 보시면은 요 옆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탄창을 끼게 되겠는데 요건 탄 200들이 탄통이고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총무 받침 받침이 되겠고요. 요 지금 손잡이가 안 보이는데 저 지금 손잡이가 저기 젖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탄 방식은 요 덮개를 열면 그 내부에 덮개 내부에 송탄로가 이게 송탄 기구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모델에서 이게 이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 이제 파라라는 모델입니다. 근데 우선 이제 보시면은 일단 그 총열 길이가 이제 짧아졌고요. 그다음에 요 그 웃덮개 위에 상부에 어떤 레일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광학 조준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게 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신축식으로 개머리판을 만들어가지고 이 개머리판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갖춰서 특수부대에 사용하기 편하게 최근에 개조된 그런 경기관총이 되겠습니다. 네, 뭐 두 개의 차트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주시니까 금방 또 쉽게 또 이해가 네네. 됐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홍희범 편집장님께 좀 한번 여쭙겠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무기가 갖고 있는 이런 또 장단점에 대한 평가를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하나는 야전에서 이런 그 실기 총기가 이제 배치가 됐었을 때 우리의 그 군 전력이 얼마만큼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제 무기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게 그 비교 우위를 갖고 이 경쟁 시장에서 좀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계속 짚어보고 있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K3 기관총 실전 야전에서 이제 어떤 그 활약을 해서 우리 군 전력에 영향을 좀 줬으며 또 국제 이 그 방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출의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열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북한군 보병 분대와의 대결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게 된 것, 그것만으로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분대, 결국은 이게 분대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지고 보면 뭐 소대, 중대 이런 식으로 모여서 하는데 이게 분대 기관총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그 어떤 전체적인 기관총 수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분대 지원이 없었을 때는 북한군 어떤 소대나 중대하고도 결국은 크게 밀리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분대 까지 다 기관총이 보유되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우세를 다시 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면이 일단 우리 군에서의 운영에서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 군 운영에서 또 장점이 이게 이 총은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미군하고 탄약하고 어떤 탄약통 이 두 가지가 다 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에는 어떤 우방국하고 탄약 공유가 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시에 어떤 한미연합작전 능력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출 얘기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이게 그 K3하고 이 미니미하고 유사성이 있는데 한미연합전 그 작전 능력입니다. 뭐 이게 K2 탄창도 끼워야 되고 그 다음에 탄약통도 또 따로 끼워야 되고 그러면서 미군의 미니미, 그 M24와 같은 탄약띠도 공유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좋든 싫든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세 부분이지 않습니까? 탄약, 그 다음에 탄약을 담는 탄약통, 대탄창 이걸 다 미군하고 같이 공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미군의 미니미하고도 공용 어떤 유사성이 좋든 싫든 만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부분은 근데 그 점이 수출에서는 상당히 좋은 장점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니미라는 총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미군의 M249하고 공용이 탄약이라든지 그런 게 공용이 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미니미하고도 다 공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또 어떤 성능이라든지 재원상에서 유사점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이거 수출을 하면서 어떤 해외 클라이언트들이 보기에 아 이거는 미니미 같은 물건이구나. 근데 가격 면에서는 경쟁력이 더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 덕분에 이게 지금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 페루, 또 멕시코 꽤 적지 않은 수의 국가들 수출이 됐는데요. 이게 또 중요한 점이 소총보다 기관총이 훨씬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출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단순히 뭐 기관총 수출했다는 어떤 자부심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된 거죠.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형 경기관총 K3 개발사와 관련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975년이었죠. 벨기에가 미니미라는 경기관총을 내놓자요. 방위산업 강대국들이 저보다 가볍고 효율적인 기관총 개발을 겸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실현한 것은 대한민국의 K3 기관총이었습니다. 소총에 이어서 경기관총을 독자 개발하면서 이 방위산업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우리나라. 그 여세를 몰아서 다른 기관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전쟁에선 항상 보급선의 확보가 중요하다. 현대전에서는 적의 저지를 뚫고 보급품을 정확하고 빠르게 운송하기 위해 주로 헬기가 활용된다. 식량은 물론 105mm의 견인포에 완전 무장한 병력까지 나를 수 있는 헬기는 아군에겐 천군만마지만 적의 공격이 집중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송 헬기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춰야 하는데 7.62mm 구경 기관총을 탑재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완전 무장을 한 1개 분대 병력을 수송할 수 있고 시속 260km의 속도로 최장 450km를 비행할 수 있는 수리온에는 좌우로 두 정의 기관총이 달려있다. 국산 기동 헬기 전력화와 함께 관심을 모은 수리온의 기관총. 바로 우리 기술진이 개발한 한국형 중기관총 K10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이번에는 한국형 다목적 중기관총인 K10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 박사님, 이제 그 국가연에서 네.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총류나 이제 총기 무기류 개발에 이제 참여하셨을 텐데요. 다른 종류의 총기와 비교해서 기관총 개발할 때 뭐 좀 특이한 사항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총기 개발할 때 이제 그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돼야 할 그런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기관총은 이제 소총하고 달리 이제 고속 연속 사격이 이제 그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런 특성 때문에 그 누리대 폐쇄 장치가 아닌가 이게 생각이 돼요. 그 완벽한 누리대 이제 잠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잠금이 쉽게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리대 잠금하고 이제 그 쉽게 풀릴 수 있는 누리대 이제 개방기구 그런 것이 이제 세심하게 이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탄도 분야인데 탄도는 이제 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강 내 탄도가 있고 강 외 그러니까 총구를 떠나서 표적에 이르기까지 탄환이 표적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것은 이제 강 외의 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 강이 특히 이제 강의 탄도는 이제 뭐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습도의 영향이라든지 온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것이 이제 잘 이제 그 적용을 해서 이제 이 조준 기구가 이제 설계되는데 그 요즘은 이제 그 각종 기구 해석용 그 소프트웨어나 이 탄도 해석용 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또 시험장도 이제 국가의 뭐 그 시험장도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은 쉽게 옛날보다 이제 쉽게 이렇게 아주 우수한 총기를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편집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VCR에서 이제 확인했던 것처럼요. K12는 이제 한국형 헬기 수리온에 또 장착되면서 이제 우리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전에도요. 우리 군은 이제 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이 다목적 이 그 기관총이 있었었는데요. 한국형 이 기관총 개발이 다시 한번 재기되려고 이렇게들 그 시도를 했습니까? 일단 헬리콥터가 새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수리온이
뭐 헬리콥터가 새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달 기관총도 필요할 텐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 군이 헬리콥터 장착용으로 사용한 기관총은 M60 기관총의 어떤 변형입니다. 근데 M60 기관총은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에서 면허 생산을 시작한 게 1977년 거의 4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명 자체가 오래됐고요. 그러다 그것도 문제지만 이게 또 M60이라는 기관총 자체가 총열 교환도 불편하고 또 이게 베트남 전쟁에서도 뭐 탄걸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어서 사실 미군에서도 불평이 많은 끝에 결국은 교체가 된 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이미 쓰고 있는 총을 그 구형 헬기에서 떼가지고 신형에 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야 이건 너무 낡았으니까 새로 만들자 새로 만든 방법이 있고 근데 구형 헬기에 달고 있던 총들이 아무래도 오래됐으니까 기왕이면 새로 조달하는 편이 나은데 이거를 그러면 외국에서 사서 쓰는 게 낫냐 아니면 이제 직접 자체 개발을 해서 이제 생산하는 게 낫냐 그래서 검토한 끝에 아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기관총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미 K3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된 게 K12 기관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용했던 이제 M60의 어떤 단점들 또 이제 그 새롭게 이런 어떤 수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K12 개발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S&T 모티브의 이제 곽중구 부장님께 이 부분을 좀 그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K12의 이제 기획관이 설계 단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부분 어떤 사안입니까? 예. 그 중점 기획하고 이제 설계 단계 중점 두고 한 게 지금 소요군에서 이제 체계 운영 요구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신속하게 이제 총료를 교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항공용으로 사격하다가 지상용으로 했을 때 전환이 빨리 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야간 그 시각 장비를 장착했을 때도 사격이 용이하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뢰성을 높게 해달라는 그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일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두고 설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시제품을 또 이제 바로 제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시제품 제작하면서 이제 모든 시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뭐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환경 시험하고 중에 이제 가속도 하고 신뢰도 시험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험에 기억이 많이 남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속도 시험은 이제 헬기 사용 환경에서 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제 가속, 그 다음에 이제 감속, 그 다음에 기동으로 유도되는 그 관성 하중을 이게 이제 제품에 이제 견딜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기능을 발휘하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험 장소를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참 상당히 어려웠고 많은 시간을 좀 소비를 했고요. 이제 시험 중에 이 고정되어 있는 그 치구가 날아가면서 이 거기에 이제 장착되어 있던 기관총이 같이 부서지는 그런 그 경험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뢰성 부분은 시험에는 이제 총기의 이제 내구도라든지 신뢰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인데 총기 한정당 5만 발 사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거기 5만 발 사격하면서 고장 발생 빈도가 얼마큼 되는지 그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당히 이제 사격 발수가 5만 발이 되면 많다 보니까 안전 문제, 사수의 안전 문제에 중점을 좀 많이 두게 된 것이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됐죠. 네,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K12는요 부품이 무려 140개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총기에 비해서 이제 많은 편이라고 하던데 이것이 이제 K12만의 성능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관총 그 특성상 이제 그 K2 같은 경우 개인 소총이기 때문에. 거기에 든 이제 그 작동부 문제들은 부품이 약 한 115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관총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발사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 발사 속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작동부 문제에 대한 이제 부품들이 좀 많이 소요 그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성능과 아주 대표적으로 뭐 이런 부품 때문에 성능이 좀 좋다라고 해서 이게 소개할 부분 혹시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신뢰성 부분에서 가장 좋아한 게 이제 K3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텔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을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강도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충분하게 보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K12에 장착되어 있는 이제 그 부품들이나 이런 기능적인 것 중에서요. 뭐 세계 최초다. 아니면 우리 국산 순수 기술로는 뭐 이런 부분들 좀 내놓으라 좀 할 만하다라고 예. 좀 자랑할 부분들은 예, 어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예. 예. 그 해외 유사 확인은 이제 항공에서 지상으로 전환할 때 보면은
비상시 이제 지상으로 전환할 때 그 뒤에 이제 별도 조립체를 갖고 분해 조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K12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항공용 네. 방아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핀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핀 두 개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개머리 뭉치가 있습니다. 이 개머리 뭉치를 이게 당겨가지고 지상용으로 신속하게 전환이 되는데 이 구조가 기관총에서 최초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K11은요 어떤 실질적인 기술 시험을 좀 치뤄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평가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술진 모든 이제 소화기는 이제 기술 그 개발 시험하고 운용 시험이 있는데 이제 개발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육군의 그 개발 시험 사령부에서 발행한 소화기 시험 절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험을 하면서 기능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총구속도, 정확도 분산도, 또 고각, 호환성이라든지 뭐 열폭발, 그다음에 기관총이기 때문에 이제 탄알을 이제 견인해주는 견인력 그런 것들은 이제 실시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고각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실 사거리를 사격장에 가서 이제 사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관총이다 보니까 사거리가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국내에 이 짧은 긴 사격장을 보유하지가 않습니다. 예. 보통 이제 보면은 사격장들이 지형이 이제 산속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대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격할 때 부는 바람 차이가 있어가지고 사격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고요. 예. 그다음 이제 직접 이제 헬기에 장착해서 사격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도출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군용기다 보니까. 일반인이 탑승하지는 못하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아 있었습니다. 예, 실제 이제 그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어려움들을 지금 말씀을 예. 좀 주시는데요. 이게 또 아무리 또 기능이 좋아도요, 이게 실전에서 또 작동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게 되는 예, 것이 또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총기류인데요. 그래서 이제 실시하는 것이 이제 환경 시험입니다. 예. 네, 그 과정에서 어떤 환경 시험을 거쳤고 또 그 예. 과정에서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좀 있었는지 말씀해 예, 주시죠. 맞습니다. K12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시험도 이제 모든 소화기가 동일하게 고온 저온 시험이라든지 호우, 그다음에 염수 분무나 침적, 그다음에 진동, 가속도, 진흙에 이런 데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환경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난관된 부분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체계 운영에서 요구했던 신뢰성 시험 부분이 제일 그 저희들이 힘들게 적용을 했고요. 이제 정당 5만 발을 세정을 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K12가 처음에 이제 5만 발을 사게 되는 게 이제 시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수의 안전 이런 부분에 그 이제 많은 중점을 두게 됐고요. 이게 사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2천 발씩 사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발을 사격하다 보니까 약 25일 동안 저희들이 사격을 하니까 사수들이 이제 피로감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격하고 나면은 저녁 때 이제 좀 이 뭐라 그럴까 손이 이제 사시나무 떤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하다 보면은 이게 원래 식사하면은 손이 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손이 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손으로 가만히 있고 입이 따라가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좀 생기게 됐습니다. 아유 환경 시험의 어려움을 그 시험 하고 나서 손이 떨려가지고 입으로 갖다 댈 정도라고 하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동 헬기 수리온을 무장하기 위해 개발된 K12 기관총. 수리온 헬기가 병력과 화물의 수송, 탐색과 구조, 공중 강습 작전, 지휘 통제 등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헬기를 방어하는 무기가 바로 K12 기관총이다. K12 기관총의 특징 중 하나는 헬기 탑재뿐 아니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항공기에 탑재한 기관총을 분리하면 즉시 가공할 지상 무기로 변신하는 것이다. 육군은 지상에서 K12 기관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 전차와 장갑차에 탑재하는 M60 기관총을 K12로 대체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12kg인 K12 기관총의 무게를 줄여 보병용으로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12 기관총의 장점 중 하나는 M60에 비해 총열 교체가 쉽다는 점. 연발 사격을 주로 하는 기관총은 총열을 자주 교체해야 한다. M60 기관총의 경우 분당 200발을 발사할 때 2분에 한 번씩 총신을 바꿔줘야 할 정도다.
그런데 뜨겁게 달궈진 총열을 교체하는 과정이 복잡해 1초가 급박한 전장에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다. 하지만 K-12 기관총은 손잡이가 있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총열을 교환할 수 있다. 또한 K-12 기관총은 화염이 적어 야간 사격 시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적고 완충 시스템을 장착해 사격할 때의 진동이 M60 기관총의 10%에 불과해 장병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러분은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홍희범 편집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우리 K-12가요, 그 M60과 이렇게 대체하면서요, 실질적으로 이제 구경이 7.6mm의 이제 기관총 유도력을 다시 좀 되찾았다라는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7.6mm의 그런 구경하고요, 또 5.56 이 경기관총의 화력 차이 크게 좀 나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5.56mm 경기관총 이라는 게 아무래도 7.6mm보다 약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탄 자체가 더 세니까 7.6mm가. 예를 들자면은 미군이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50m에서 5.56mm 실탄으로 5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쐈을 때 대개 관통을 못 합니다. 그런데 7.6mm 같으면 같은 두께의 5cm짜리 콘크리트 벽을 200m까지도 뚫습니다. 즉 이게 5.56mm 같으면은 못 뚫던 언폐물을 7.2로 뚫으니까 시가전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야지에서라도 언폐물 뒤에 숨은 적을 처리한다든가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떤 위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K-12를 실전에 야전에 배치시켰었을 때 우리 어떤 군전력이 뭐 대단히 좀 상승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영향을 좀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아직 보병에 배치된 무기는 아니니까 뭐 아직까지 그게 배치됐다고 보병 전력의 어떤 문제 어떤 향상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방어 전력을 썼을 때 5.56mm를 못 씁니다, 거의. 왜냐하면 헬리콥터는 높이 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적을 상대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뭐 거리가 더 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5.56mm로 헬리콥터를 방어하는 게 거의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7.6mm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방어 화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에 썼을 때도 이게 사거리가 길 만큼 어떤 사용 거리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5.56mm는 제원표상으로는 삼각대 거치했을 때 유효사거리가 1000m라고 합니다, 미군에서는. 그리고 7.62mm 기관총은 1100m라고 하고 이렇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정작 실전에서 야전에서 그걸 운용하는 미군들은 야 이거 교범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써보면은 5.56mm 기관총은 뭐 자리야 800m다. 근데 7.62mm는 교범보다 더 멀리 쏠 수 있으면 쏠 수 있지 더 짧게 쏠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분대 5.56mm는 무게하고 크기 때문에 분대급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야 되지만 분대보다 좀 높은 제대 그러니까 소대라든지 중대에서는 가급적이면 7.62mm를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M249가 채택된 뒤에도 M60은 남았고 또 M60은 그 뒤에 더 개량된 M240 그 FN 맥으로 바뀌었고요.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무겁고 커도 우리가 살아야겠다. 그리고 분대에서도 7.62mm 기관총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원래 편제상 확인 아니지만 워낙 그 소부대로 작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소대가 나갈 때 중대가 쓰고 있는 걸 빌려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7.6mm의 어떤 기관총의 위력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을 지금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세상에는 완벽한 무기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야전에 이제 배치되고 나서의 거기서의 평가들, 요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양하게 이후에 또 업그레이드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는데요. 이 곽종구 부장님,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K-12 기관총의 실전에서 요청됐던 것들, 또 앞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조금 발전시키고 이후에 조금 나은 것들을 보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K-12 기관총은 이제 야전에 이제 나간 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 야전에서 이제 운용 중 이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이제 저희들이 이제 품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그 적용을 해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개발 다른 화기를 개발할 때 그런 이제 과거에 나왔던 품질 문제들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체로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하고 초도 양산을 할 때
이제 그 거치면서 사용자의 그 요구 사항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반영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과정 중에 그 사용군의 이제 다양한 운영 경험 같은 걸 그런 것들을 이제 전술적 완성도가 높아지게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일부 단체가 휴전선 이북으로 전단지를 날려보내자 북한군은 14.5mm 고사총 발사로 응대했다. 총탄의 일부가 우리 측에 떨어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이 긴박했던 순간 우리 군이 꺼내든 것이 K6 중기관총이었다. 최대 사거리 6,765m, 분당 최대 600발까지 쏠 수 있는 K6 중기관총. K6는 주로 기계화 부대의 전차나 장갑차 그리고 함정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K6 중기관총을 개발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사용하던 무기는 미국의 M2HB. 미국의 M2HB 중기관총은 신무기 경쟁 시대에도 80년 넘게 사용되고 있을 만큼 기관총기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명작이다. 1989년 M2HB의 뒤를 잇는 차세대 기관총이 등장한다. 바로 한국형 중기관총 K6다. 전 세계 모든 군이 기관총을 활용한다. 하지만 자국에서 만든 기관총으로 무장한 군은 극히 한정적이다. 분대급 지원 화기인 5.56mm 구경의 K3 경기관총. 전차와 장갑차에 장착된 12.7mm의 K6 중기관총. 그리고 수리온에 탑재되어 있는 7.62mm의 다목적 기관총 K12까지.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기관총들은 육상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화력으로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이끌고 있다. 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K3, K12 한국형 기관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K6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패널분들 중에서 이 K6 개발에 총괄하셨던 분도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K6 어떤 무기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편집장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K6는 이 중기관총입니다. 뭐 아까 K12도 중기관총이라고 해서 혼동하실 것 같은데 K12의 중은 가운데 중자고 K6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K12는 미디엄이고 K6는 헤비죠. 그렇기 때문에 K12가 한 12kg 정도 되는데 K6는 30kg가 훌쩍 넘습니다. K6는 30kg가 훌쩍 넘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크죠. 물론 이게 그냥 큰 건 아니고 사용하는 탄약이 K12는 7.62mm 구경이지만 K6는 12.7mm입니다. 위력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날 뿐더러 관통력에 가면은 장갑차도 관통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헬리콥터라든가 뭐 항공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압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K6는 K12하고 달리 전차나 장갑차의 어떤 방어화기로 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보병 부대에서도 대대급 부대에서 어떤 대대 방어화기로 쓰고 또 해군에서도 해군 함정에 탑재를 해서 그 북한군 고속정이라든가 어떤 함정을 제압할 때 사용을 합니다. 또 해군 같은 경우는 이걸 헬리콥터 장착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번에 2011년에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우리 해군 헬리콥터에 탑재를 해가지고 그 해적들에 대해 제압 사격을 실시한 게 K6 기관총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 K6가 얼만큼 무거운지 또 무거울 중자를 써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 계략적인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박 박사님께 이제 네. K6 이제 개발 그 총책임자로서 이제 계셨을 텐데요. 이거 이제 그 기획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야전 배치 문제까지 네.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에피소드 있을 것 같은데 네, 소개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그 K6 이전에는 이제 M2HB라고 그래가지고 전방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군에 이제 철수하면서 그 미군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 남겨주고 간 이제 과학인데, 그 총은 그 야전에서 하도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그 상, 군의, 군 내부에서 이제 뭐 군단장이, 그 군단장님이 이제 순시를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 창고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안 보이도록 하는 그런 화기에 아주 대표적인 그 화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들었어요. 총렬 교환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빙빙 돌려가면서 한참 그걸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격 조정이라는 그 게이지가 있는데 두격 조정 게이지를 놓고 총리를 돌려가면서 그 두격을 그 조정하도록 그렇게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30도만 탁 그 이게 그 돌려가지고 빼면은 금방 빠질 수 있게 그러니까 한 3초도 안 걸립니다. 지금 현재 K6들이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신속 총렬 교환식이라고 이제 그런 그 M2HB를 개조를 한 것이 지금 이제 K6로 이제 명명이 돼가지고 지금 야전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K3, K12에 관련된 우리 기관총의 개발사에 대해서 지금 세 분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술로 한국형 기관총을 그 개발하고요. 또 야전에 배치했다라고는 이 사실 하나가요. 과연 이제 우리 군의 전력수항이나 또 방위산업에 있어서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간단간단히 좀 평가를 조금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박승훈 박사께서 네. 시작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만든 무기로 이제 지킨다는 그 자부심, 그게 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의 이제 예를 들면은 1980년 초에 우리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그 국빈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경호원들이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K1 기관단총을 가지고 경호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국에 이제 대통령이 가시는데 그 애국에 가시는 대통령을 애국에 수행할 때 우리 경호원들이 최초로 이제 K1 기관단총을 가지고 그때 경호를 하셨다고. 그때 아주 그냥 뭐 이게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쾌감이랄까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 아주 소화기부터 이제 그 고대 정밀무기까지 다 우리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아주 사기 충천한 전사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세계 각국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으로 이제 수출이 되니까 그 우리 경제적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제 일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홍의범 편집장께서 해주시죠. 아, 예. 수출 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이제 큰 있고 또.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라는 점, 그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관총을 개발했다는 노하우라는 게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 이 기관총, 특히 그 탄약대 급탄식 기관총이라는 게 독자 모델을 개발한 나라는 둘째치고 모방 생산조차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뭐 특정 국가 이름 걸어놓으면 좀 화나실 분도 있겠는데 인도만 해도 그 벨기에 FN맥 기관총을 면허 생산을 했는데도 왜 그 성능이 안 나오는지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 일본만 해도 독자적으로 기관총을 개발은 했지만 뭐 정말 엄청나게 욕을 먹은 끝에 결국은 해외 기관총을 면허 생산해서 지금 쓰고 있는 판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K3 정도면 처음 개발한 물건치고 상당히 제법 잘 나온 편이고 K12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직접 쏴봤지만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총이. 그러니까 그 정도 기관총을 직접 개발할 수 있었다는 건 또 상당한 높게 평가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독자적인 기관총의 개발 노하우가 가진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곽중구 부장께서. 예.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면허 생산으로 해서 M60이라는 기관총을 이제 그 생산을 했는데 이제 기관총 이제 국내에 개발 배치는 이제 그 의미가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높은 성능 등재에 요구된 기관총을 독자 기술을 개발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도입품인 대비해서 이제 안정적인 이제 공급하고 유지 보수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이제 국내 기술 기반이 다양한 소화기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군 전력 증강에 그 상당한 요소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개발 통해서 이제 소화기 쪽에 그 라인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분야에 어느 기종이라든지 어느 구경에도 저희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K3와 K12 개발사의 또 숨겨진 일화, 또 자세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 지속 방위 산업. 오늘은 K3부터 K12까지 한국형 기관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